맞아요. 여기가 그 일 잘한다고 소문난 단아나 FC입니다. 오늘은 유색 라이닝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처음은 프라이머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마페이사의 2000K 프라이머를 3:1 비율과 1:1 비율로 두 번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현장은 자동 수평 물탈을 하지 않을 거예요. 유색 라이닝의 아주 큰 장점은 은폐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러 에폭시를 작업할 때처럼 바닥의 수평이 맞지 않으면 밀리는 자국이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과 같이 어느 정도의 바닥에 구배가 없는 현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크랙을 꼼꼼하게 잡아두시고 수평 물탈 없이 위에 라이닝, 유색 라이닝 작업을 해도 무관합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퀄리티를 내는 게 잘하는 업체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시공 사례와 노하우가 있어야 하겠죠. 색상은 원하시는 색상으로 조색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조색이기 때문에 아주 원하는 색깔을 뚜렷하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무용재 라이닝, 유색 라이닝은 겨울에는 이렇게 자재가 차가운 낮은 온도에 있으면 자재가 꾸덕하게 너무 점도가 되게 되어 있어요. 미리 열풍기나 고체 연료를 옆에 두고 녹여주세요. 그렇게 꾸덕한 점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컬러 에폭시보다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너를 조금 더 많이 넣어주셔야 해요. 스프레이통에 신너를 미리 넣어주시고 나오면서 뿌려주시는 것도 기포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보시고 계신 현장 이후에는 유색 라이닝을 통하여 한국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비앙코 스타일 어떻게 작업하는지 이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셔야 전문가의, 아니 초고수의 노하우를 얻어가셔서 실수 없이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색 라이닝 교반 시간은 4분 이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닥에 부어주시고 밀대로 밀어주십니다. 한 말당 2.5평 시공이니까 전체적인 평수를 계산하시고 각 구간마다 라이닝 통을 놓고 작업을 하시면 자재가 모자라서 당황하실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색의 아이보리 색상을 띄고 있는데요. 솔리드 에폭시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솔리드 에폭시는 자동 수평 물탈 후 다음날에 롤러로 코팅하는 얇은 코팅이라고 하면 이것은 유색 라이닝 2mm 이상의 고두께 코팅이고 유광입니다. 유색 라이닝 작업 후 무광으로 코팅한다면 솔리드 바닥과 동일하게 되고 내구성도 엄청 강해지겠죠. 하지만 작업비가 좀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색 라이닝은 바닥 상태가 좋다고 하면 자동 수평 몰탈 없이 위에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타일 위에다가도 매지가 깊지 않다면 매지가 있는 곳은 퍼티를 하고 유색 라이닝을 올리면 크랙 없이 마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타일이 바닥면과 잘 부착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엔 추후에 빵처럼 부풀어 오를 수 있으니 바닥면과 타일이 잘 붙어 있을 경우에 유색 라이닝 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작업하실 때 스파이크 슈즈 신고 들어가시는 분들 계신데 바닥이 코팅되어 있어서 짱짱하지 않은 이상 셀프 레벨링 후나 콘크리트 바닥 위에 스파이크 슈즈를 신고 들어가면 구멍이 숭숭 뚫려서 추후에 기포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굳이 스파이크 슈즈 신지 마시고 이미 작업해놓은 곳 손이 닿지 않는 곳이 부자연스러우면 롤러에 봉을 연결하셔서 만져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셀프 레벨링을 할 때도 그렇고 라이닝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미 작업한 부분을 다시 들어가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색 라이닝은 은폐력이 엄청 좋습니다. 기초 프라이머를 짱짱하게 발라놓으시고 에폭시 희석제도 충분히 넣고 작업을 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작업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네요. 다음 현장으로 넘어가시죠. 다음 현장은 유색 라이닝에 포인트를 주어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비앙코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도 마찬가지로 자동 수평 물탈 없이 라이닝으로 코팅할 예정이라서 바닥을 충분히 손 봐주겠습니다. 수성 프라이머 1회, 유성 프라이머 2회 발라놓으면 바닥이 아주 짱짱해집니다. 오피스텔을 활용해서 집을 사무실처럼 사용하실 예정이라서 바닥에 기포가 있으면 절대 안되겠죠. 라이닝은 이렇게 작업하시기 전에 따뜻하게 해두어야 작업할 때 묽어져서 작업하기 편리하십니다.
사마 페인트의 라이닝, 유색 라이닝 백색 제품입니다. 주제 경화제에 부으시고 4분 이상 교반해 주십니다. 포인트를 줄 때는 너무 진한 블랙보다는 연한 회색이 되도록 해주시는 게 이질감 없이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노하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레탄 신나가 아닌 에폭시 신나로 10% 넣고 교반을 한 후에 바닥에 부어줍니다. 밀대로 모서리 부분 벽면부터 색임질하듯이 꼼꼼히 자재를 채워놔 주시고요. 자재 아끼려고 너무 얇게 밀지 말고 한 말당 2.5평을 시공할 수 있을 정도의 2mm 두께의 두께로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펄은 신나에 담가서 미리 풀어주면 라이닝이랑 섞을 때 잘 섞입니다. 포인트를 줄 색상이 완료가 됐으면 이제 간지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분의 취향을 확실하게 파악한 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포인트를 어느 정도 줄 건지 결정하고 양고대로 밀어줍니다. 마블링 중곳에 스프레이를 뿌려주시면 대리석 느낌의 효과를 주실 수가 있어요. 저희 반장님들은 모두 미적 감각이 월등하십니다. 이번 신사동 현장 반장님도 미대를 나온 여자친구와 사귀어본 경력이 있으십니다. 역시 터치가 남다르네요. 오늘 저녁 메뉴는 맘스 터치. 보시는 것과 같은 비앙코 스타일도 작업이 가능하지만 이 이후에 유색 라이닝을 활용한 여러가지 시공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좀 더 유니크한 스타일의 무늬를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 반장님과 충분한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이닝 고두께 코팅이 단가는 좀 비쌉니다. 하지만 내구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실 공간이라면 라이닝으로 고두께 코팅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를 하자면 컬러 에폭시는 펄을 집어넣고 교본하기 때문에 바닥의 은폐력이 조금 떨어지고 펄이 밀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동 수평 물탈을 무조건 해야 하고요. 보시는 것과 같은 유색 라이닝 같은 경우는 셀프 레벨링 없이도 은폐력이 좋기 때문에 작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닥 생태가 아주 좋아야 한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단 하나 에폭시가 같은 스펙인데 타업체보다 조금 더 저렴한 이유는 저희는 대리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재가 조금 더 쌉니다. 그래서 조금 저렴한 것 뿐인데 일은 너무나 꼼꼼하게 잘하고 소개는 계속 들어오고 일이 너무 점점 많아질 거기 때문에 추후에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싼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가격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 진행하시도록 하세요. 오늘은 고객분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잘 알고 있지 못한 유색 라이닝에 대해서 전달 드렸고요. 마감 영상 확인하시면서 단 하나 에폭시에서 단 하나 되세요. 소독하겠습니다. 에이, 그거 안에 못 끄겠네. 고고.